그래서 이제 콜롬비아 하면은 제일 유명한 게 마약. 코카인의 원료가 되는 이제 코카를 많이 재배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압수된 코카인의 92%가 이 콜롬비아산입니다. 메이드 인 콜롬비아. 머릿속에 자꾸 아사라비아 콜롬비아가 진짜 이 콜롬비아 한다고 할 때부터 이제 불안불안했거든요. 드디어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시즌 2 31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자, 저희가 주말에 한 번씩 우리 경제에만 빠져 있지 않고 좀 널리 해외로 한 번씩 나가보는 시간, 네.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아, 근데 예전에도 이게 좋았는데 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더 좋아져. 더 좋아졌어. 왜냐면 네. 아예 갈 수가 없잖아. 네. 네? 자, 우리 여행 안내자시죠. 항상 저희를 전 세계 정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마 못 가볼 나라들 정말 많이 소개해 주시는. 점점 못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네. 코로나 맞아요. 바이러스 때문에 네. 아. 아마 우리는 해외 여행 못 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최준영 박사님의 주가만 올라갑니다. 자, 우리 함께 해주시는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가이아나였나요? 에콰도르였죠. 아, 에콰도르. 아, 가이아나 갔다가 에콰도르 갔군요. 네, 네. 맞습니다. 에콰도르 적도의 나라, 네, 적도의 에콰도르까지 나라. 가봤는데 오늘은 과연 또 어디로 갈지. 궁금합니다. 예, 뭐 남미에 발을 들였으니 이제 이 나라 저 나라 봐야 되는데 네. 보통 남미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이 나라는 되게 유명하죠. 드라마로. 드라마? 예, 드라마. 어떤 드라마요? 여기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아~ 예, 나르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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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그 아마 넷플릭스 오리지널 나오는데. 드라마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나르코스 아닌가요, 보면? 아, 저것도 있죠. 하우스 저기. 오브 카드 있고. 하우스 오브 카드도 있고. 네. 하우스 오브 네네. 카드하고 나르코스하고. 요즘엔 킹덤. 킹덤 3 시즌 3 정도 되면은 아마 갓 쓰고 나오시는 게 아니고 방역복 입고 나오실 것 같습니다. 자, 최 박사님 은근히 위트가 있어. 항상 이게 보면 여유 있는 분들이 위트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나르코스 배경이 어디예요, 정확하게? 네, 콜롬비아란 나라죠, 나라입니다. 콜롬비아라는 나라 발음 잘해보면은 콜롬비아, 콜롬비아. 근데 생각해보면 미국에 많은 지명이 콜롬비아예요. 미국에요? 예. 그렇지, 그렇지. 콜롬비아 대학도 있고. 콜롬비아 대학도 있고, 네? DC라는 워싱턴 DC라는 것도 콜롬비아. 예, 콜롬비아고. 아. 예. 이게 도대체 뭐냐? 예. 뭔 차이냐? 근데 사실은 이제 영어와 스페인어의 차이일 따름이죠. 콜롬비아가 콜럼버스에. 그렇죠. 둘 다 이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서 따왔는데 네. 주로 이제 콜롬비아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 북아메리카를 주로 가리키는 이제 그런 단어가 됐고. 콜롬비아라는 네. 게요? 콜롬비아. 아, 콜롬비아. 예. 북아메리카를 최초로 예.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땅덩어리 이름인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그 콜럼버스 이름을 따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BR 할 때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전미어라 그러나 통상 보면 그 나라 이름을 하거나 지명을 할 때 그 비아가 많더라고. 세르비아. 아. 응? 뭐 라트비아. 라트비아. 그렇죠. 네. 그 같은 연원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게 그 관행적으로 아메리카라고 부를 때는 주로 남미를 가리켰고. 그다음에 콜롬비아 그러면은 주로 이제 북미를 가리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썼다고 그럽니다. 보면은. 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콜롬비아라는 건 정말 많이 쓰니까 지금은 이제 없어진 우주 왕복선도 이제 콜롬비아 우주 왕복선도 있었고 예 그래서 어릴 때 사실 궁금했어요. 이게 콜럼버스랑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지?라고 하다가 그러다 이제 콜롬비아라는 나라도 있고 네. 어쨌거나 이제 거기서부터 나온 이제 나라입니다. 콜롬비아는 근데 콜롬비아 그러면 정말 우리랑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미는 지구 반대편이니까 아무 연관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도움을 받아요? 예. 6.25 때 참전국이에요. 6.25 참전국. 그러니까 정말 예, 정말 멀리서 왔죠. 네. 남미에서는 유일한가요? 유일하죠. 유일하죠. 아프리카에서는 그렇죠. 아프리카에서는 에티오피아가 왔고. 그다음에 남미에서는 콜롬비아가 왔고. 진짜 힘든 일이다. 우리가 콜롬비아에 무슨 일 나면 지금 참전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와. 다른 나라의 지구 반대편에 무슨 일이 났다고 그래 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 당시에 이제 보병 1개 대대랑 프리킷 이제 해군 함정 한 척을 파견했는데 결국 이제 연인원으로 따지면은 5,300명 정도가 파병이 됐고 네. 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다 이제 교대를 하니까 네. 예. 그래서 213명이 전사하고 567명이 이제 아이고. 부상을 입었으니까 사실은 피로
어, 대한민국을 지켜내는데 일조한 나라라는 거죠 보면은. 대단한데. 왜 왔지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감각으로 보면 이해할 네. 수가 없지만 많은 나라들이 왔어요. 터키도 왔고, 터키도 엄청 그렇죠. 많이 엄청 네. 많이 왔고요. 태국도 왔고요. 그리스도 왔고요. 그게 16개 나라였죠. 네, 16개국이 왔죠. 그래서 이 16개국이 요즘에 그 인터넷상에서 보면은 이제 자주 이야기 됩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코로나 19 진단 키트를 보내달라고 그럴 때 거기부터 보내드려야 된다. 뭘부터 어느 나라부터 보내줘야 되느냐? 라는 기준에 명확한 기준이 있다. 아, 예. 우리 어때 참전할 때 참전 국가들부터 먼저 챙겨주자. 이거 맥세스한데. 예. 네? 제일 깔끔한 기준이죠. 그렇죠. 깔끔하네. 어려울 때 우리 도와주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 60만 개 보냈죠. 보면은. 아, 미국 그렇지. 미국 예. 주도한 거니까. 콜롬비아를 오늘 드디어 한번 가봅니다. 네, 네. 콜롬비아는 이제 그 땅덩어리는 우리나라보다 한 10배쯤 됩니다. 보면 114만 네. 제곱킬로미터 되니까 좀 크죠. 그 다음에 이제 인구는 한 4,800만 되니까 예, 인구는 좀 낮은 나라, 예, 낮은 편이겠죠. 근데 이 나라가 제일 이제 특징적인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에콰도르 수도가 이제 키토였죠. 네. 어, 여기는 이제 수도가 보고타인데 콜롬비아의 보고타. 예, 보고타인데 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키토와 그다음에 보고타, 그다음에 앞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볼리비아의 라파스 네. 이 세 곳이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수도 3인방입니다. 고산지대에 있는 거죠. 이거 외워두자. 한 번만 더요. 그래서 볼리비아 라파스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예, 여기가 아마 3,600m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와. 이제 에콰도르 키토가 이제 2,800m. 예. 3,600m죠. 심하다. 3,600m. 한라산보다 더 높은 거. 한라산 두 개 땁을 합쳐놓은 거 정도. 그렇죠. 네. 예. 한라산이 뭐 1,900m 정도 되니까요. 예. 공기는 청량하겠네. 그다음에 이제 보고타가 2,600m. 예. 그러니까 이 콜롬비아 이 축구 대표팀은 이제 안방 챔피언이에요. 안방에서는 천하무적입니다. 오기만 오면. 네, 오기만 오면은 뭐 그냥 브라질이건 아르헨티나건 뭐 5-1, 6-0으로 막 격파를 해버리는 거죠.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혹시 높은 데 올라가 보셔서 고산증 이런 거 한번 겪어보셨나요? 보면? 저희는 이 정도까지 올라간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예전에 페루 갔다가 여기보다 낮은 데인데도 이게 고산증을 겪으시는 분들은 정말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증상이 어때요? 극심한 두통. 예, 아, 머리가 아파? 예, 극심한 두통. 예, 숨가쁨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두통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이 산소 소비량이 많아서 그런지 더 아파요. 예, 더 그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뭐 히말라야 트레킹 하시는 분들도 평소에 나 운동 많이 했어 이러신 분들은 거의 100%로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아, 그래요? 예, 나이가 많으신 이제 어르신들은 오히려 그냥 살살 걸어다니시면 괜찮은데 뭐 가볼까? 예. 아, 보고타. 그래서 이 너무 높아가지고 2007년에 피파가 2500m 이상 되는 곳에서는 축구 경기 월드컵 예선 하지 마라 이렇게 한번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만 갔다 오면은 이제 그 뭔가 스케줄이 이상해지는 거죠.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가 1패씩 안고 돌아오니까. 예. 그래 여기는 뭐 결승 진출을 하더라도 여기서 결승전 하기는 쉽지 않겠네 그러면. 그렇죠. 예. 아니면 여기 콜롬비아 내에서 좀 낮은 지역에서 이렇게 하든가. 그래서 그때 이제 2,500m 그 이상 되는 데서 게임을 하지 마라. 네네. 그랬더니 이제 당연히 반발을 하는 거죠. 우리는 월드컵 하지 말라는 소리냐. 이러면서 이 3,000m가 훌쩍 넘어가는 자기네 나라에서 제일 높은 도시에서 축구 경기를 또 한번 개최를 하면서 다 뛸 수 있다 이것들아. 이렇게 이제 3,000이 별거냐. 예, 3,000이 별거냐. 그래서 현재는 일단 고도 제한이 이제 철폐 이제 없어진 상태예요. 어쨌거나 이제 콜롬비아의 이 보고타라는 지역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이 콜롬비아 국기는 뭐 전형적인 삼색기인데 삼색기가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느끼실 네. 텐데. 노란색, 파란색, 붉은색으로 이제 위에서부터 가로 세 줄로 돼 있는데 비율이 좀 재밌어요. 노란색이 절반을 차지하고 파란색과 붉은색이 이제 나머지 반을 반씩 나누고 있는. 오. 그러니까 이제 노란색이 2분의 1, 그다음 파란색과 붉은색이 4분의 1씩 차지하고 있는. 뭐 항상 해석이 그렇죠. 이제 노란색은 당연히 이제 뭐 토양의 풍요로움, 태양 뭐 이런 걸 상징한다 그러고요. 파란색은 이제 이 콜롬비아가 남미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두 개의 바다에 접해 있는 나라예요. 아, 태평양 대서양. 태평양과 그다음에 카리브해. 카리브해 대서양이죠. 아~ 이제 보면은 예, 위치를 지도상으로 살펴보시면 아, 요렇게 요렇게. 예, 예. 상당히 절묘하게 이제 자리 잡고 있죠, 보면. 네, 네. 그래서 파란색은 이제 두 대양. 그다음에 붉은색은 당연히 이제 피겠죠. 뭐 그 독립 전쟁을 치렀으니까 이제 보면. 혁명. 네, 네. 그래서 뭔가 예. 그들 보면
뜻이 다 비슷해. 꿈보다 해몽인 해몽인 거예요. 뜻으로 지금 태극기가 제일 어렵지 않나? 다 비슷해. 모든 네? 나라 국기. 공공감리에 뭐 청홍배.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그 중고등학교 교과 보면 다 비슷하지 않아? 다 산이 있죠. 뭐 앞에는 무슨 산이 있고 뒤에는 예. 뭐 아니 뭐가 한 명이 다 한 거야. 어, 그 전기를 받아서 우리는 여기 모였으니.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그 전북 김제 이런 데 가서 한번 거기 교과를 좀 보고 싶어요. 거기 있는 학교들은 지평선에 있는 학교들은 산이 없을 텐데. 드 넓은 벌판의 전기일까요? 아니 멀리 있는 산도 끌어다 쓰시더라고 보면. 그렇죠. 어, 다 갖다 쓰고 다 예. 뻔해. 그러니까 자연환경 가지고 일절 만들고. 저는 뭐 저는 뭐 초등 초중고등학교를 다 산에 있는 학교로 다니다 보니까 다 이제 산에 있었고. 어쨌거나 이제 그 꽤 나라 크기는 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보다는 작지만 남미에서는 다섯 번째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브라질이 제일 크고요. 네.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그다음에 멕시코, 그다음에 페루,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콜롬비아 정도 되는데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두 개의 대양에 접하고 있는 게 상당히 특징적인 나라고 이 남미 국가들 특히 이제 태평양하고 접해 있는 나라들은 뭐 당연히 안데스 산맥하고 친하죠. 그러다 보니 높이가 이제 올라가는 네. 이런 곳인데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안데스 산맥을 보면 겁이 납니다. 저도 왜요? 이제 예전에 한번 남미 갔을 때 안데스 산맥을 페루에 갔을 때 제대로 접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지질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유년기 지형 그러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어,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그런 느낌이 딱 든다고 그래야 되나요? 깎아지는 뭐 이런 게 많군요. 예, 되게 깎아지르고 험준해 보이고 그게 단순하게 험준하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서운 게 아니고 봉우리가 정말 뾰족뾰족하고 예, 우리는 산들이 다 이제 둥글둥글 하잖아요. 깎여가지고 그렇죠. 노년기 네. 지형이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특히 해가 이렇게 질 때 산맥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뭔가 예, 겁이 덜컥 나는 예,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콜롬비아 서쪽은 이제 안데스 산맥이 이제 한 차지하고 있고 전체 네. 면적이 한 3분의 1 정도 되고 동쪽은 이제 아마존 강 이제 저지대 낮은 지역이 한 3분의 2 정도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는 이제 삐꼬 그리스도발 콜론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5,700m 정도 되니까 뭐 히말라야만큼은 아니지만 진짜 높다. 5,000m 정도 되면 상당히 높은 거죠 보면. 네. 이곳에서는 뭐 다른 남미 국가와 비슷하게 이제 메스티조라고 하는 이제 백인하고 원주민 이제 혼혈 이 계통에 계신 분들이 이제 86%. 그다음에 이제 저 먼 아프리카에서 이제 노예로 잡혀왔던 후예들이 한 10% 정도, 원주민들로 한 3.4% 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국가별로 이제 이런 비중은 좀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카톨릭을 아무래도 이제 믿는 나라죠 보면은. 그래서 이 나라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제일 쉽게 판단하실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파나마 운하 남쪽이다. 파나마 바로 남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딱 이렇게 중남미 연결 구간에 남미 쪽 있군요, 그죠?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 파나마가 원래 콜롬비아 땅이었어요. 아니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원래 파나마가 이제 콜롬비아 땅이었고 밀림 속에 이제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뭐 땅이라고 하지만 그닥 뭐 열심히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았는데 몇 번 이제 분리 독립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콜롬비아 정부가 네. 이제 무력 진압을 했죠. 그런데 이제 19세기 후반에 미국이 운하를 파야겠다. 그래서 예전에 니카라과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니카라과에 팔까 이쪽에 팔까 고민을 하다가 니카라과 화산이 터지는 바람에 이제 이쪽을 파야겠는데 콜롬비아 정부한테 이제 협상을 맨 처음에 시도를 했습니다. 네. 어, 미국은 이제 땅을 돈 주고 산 경험이 많다 보니까 얼마면 돼?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렀는데 콜롬비아 정부가 좀 많이 불렀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미국이 야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저 나라를 독립시키고 말지.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싸겠다. 예, 그게 싸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파나마 반란을 이제 미국이 뒤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아, 이거는 어. 팩트입니까? 예, 팩트입니다 보면은. 어, 그냥 그러니까 협상이 중요하다니까. 예, 적당히 불러야 돼. 적당히 불러서 그냥 오케이 했었으면은 지금도 이제 파나마 운하가 아니고 이제 콜롬비아 운하라고 이제 아마 부를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그러네. 예, 그래서 그 세금 다 동행료 다 받았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콜롬비아가 이제 그 파나마를 뺏기고 파나마는 당연히 이제 그 운하지대 파나마 운하 주변 지역까지 포함하는 이 지역을 미국에 99년간 이제 조차를 해줬죠 보면은. 그래서 예 무서운 나라예요 미국도. 어쨌거나 그래도 콜롬비아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1921년에 2,500만 달러 정도를 이제 미국으로부터 받아요. 아 받기는 받습니다 보면은. 왜냐하면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쟤네들이 계속 저거 우리 땅이니까 돌려내라. 귀찮고. 어, 자꾸 찝쩍거리면 귀찮으니까 뭔가 확실하게 이제 해두고 싶었던 거죠 이제. 후불로 든 거군요 후불로. 그렇죠. 아, 뺏기고 난 다음에. 미국 진짜 좋다. 그거 그냥 인쇄해서 줬을 거 아니야 그 돈. 그렇죠. 자기네들 돈. 달러로. 다시 들어와. 야, 다시 얼마 안 있으면 다시 들어와. 이렇게 인쇄된. 아, 이거 콜롬비아 나갔던 거네. 그렇죠. 기축통화의 이제 그 위험이죠 보면은 그냥 야. 찍어서 주면 되는. 예. 그래서 이제 파나마 이제 북서
그 북서쪽에 이제 파나마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이제 베네수엘라랑 접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베네수엘라 최근에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 난민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곳이 콜롬비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난민들을 받아주고는 있는데 본인이 뭐 그렇게 썩 잘 사는 나라는 아니다 보니까 네. 사실은 상당히 이제 힘들어하고 있죠 보면은. 그리고 이제 남동쪽으로는 브라질. 그래서 남미 국가들을 머릿속에 그리실 때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브라질이 자꾸 튀어나오는데 익숙해지셔야 돼요. 워낙 크니까. 워낙 크니까. 나는 분명히 남미 대륙 저 북쪽에 있는 나라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브라질이 나오고 저 남쪽에 가서 이제 남극 가까운 데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또 브라질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브라질이 먼저 크고요. 그다음에 남서쪽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에콰도르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주변 국가들하고의 이제 관계 사이에서 보면은 이제 니카라과 저 북쪽에 있는 니카라과하고 난데없이 또 좀 티격태격을 하고 있습니다. 니카라과는 그 사이에 뭐 코스타리카니 파나마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그 바다를 가지고 영해를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1928년에 이제 에스게라 바르세나스 협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두 나라 간에 이제 섬을 가지고는 영유권을 나눴어요. 이 섬이 어느 나라 건지를 네네. 정했는데 카리브해 쪽이 그렇죠. 예예. 예. 바다를 가지고는 나누지 않았어요. 아, 섬은 예. 다 결정됐는데. 네, 섬은 결정됐는데. 네. 그래서 근데 대충 이제 동경 82도선 정도로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네네. 이제 이쪽은 콜롬비아, 저쪽은 니카라가 이렇게 나눴는데, 니카라가 정부가 이제 야 이거는 옛날에 미국이 윽박질러서 만든 거니까 우리는 승복 못해, 해. 인정 못해. 그래가지고 한 20년을 티격태격하다가 네. 2000년대 2001년에 이거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갑니다. 니카라과 정부가. 몇 년에? 2001년에. 예. 되게 최근이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 10년간 이제 재판을 진행한 끝에 이제 그 니카라과가 이겼어요. 예. 그 콜롬비아 영해 자기 땅이라고 하던 것 중에 한 43%를 니카라과한테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콜롬비아는 당연히 우리 안 해. 배째. 그러고 이제 탈퇴해 버렸습니다. 보면은. 뭐하러 재판을 해 이럴 것 같으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긴다고 했을 때 재판하는 거죠. 자, 이거 내가 일단 너 군소리하지 마 이러다가 이제 지고 나면 이제 나 인정 못해? 예, 인정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지금도 그럼 분쟁 중이에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어족 자원도 풍부하고요. 네. 여기가 또 대륙붕 지역이다 보니까 뭐 거기서 바다에서 뭔가 캐면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서로 이제 물러서기가 이제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안데스 산맥과 아마존을 끼고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은 이제 뭐 새들도 많고요. 전 세계 식물의 한 20%가 이 지역에 몰려 있을 정도로 생물 다양성은 상당히 이제 풍부한 이제 그런 지역이죠. 콜롬비아예요. 예예. 예. 그래서 이제 콜롬비아 하면은 제일 유명한 게 생각나시는 게 뭐죠? 커피. 아, 네, 콜롬비아 커피. 커피가 이제 아, 그렇지, 상당히 콜롬비아. 유명하죠. 이제 머리 속에 자꾸 아사라비아 콜롬비아가. 아, 뭐야? 진짜 이제 콜롬비아 한다고 할 때부터 이제 불안불안했거든요. 드디어 터트리네. 아, 그건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 그 다 동네마다 다 있는 거야? 그거? 아사라비아 콜롬비아는 그 공통이죠, 전국. 누가 만들었지? 6.25 때 만들지 않았을까? 6.25 때. 아, 콜롬비아. 콜롬비아 참전 영사들 보고. 글쎄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 콜롬비아 준비하면서. 콜롬비아 나올 리가 없잖아. 그래서 그게 흥얼흥얼거리긴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아사라비아 콜롬비아에 그봐라 다 관심 있잖아. 그러니까요. 그 기호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누군가 제보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네. 콜롬비아 커피는 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커피라고 이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보면은. 콜롬비아가요? 예, 콜롬비아 커피가 상당히 좀 부드러운 이제 마일드한 이제 커피인데 커피 농사를 짓는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한 거는 이제 한 100년쯤 됐어요. 네. 들어온 거는 뭐 한 18세기부터 들어왔는데 이 지역의 커피가 유명한 게 커피는 토양을 되게 따집니다. 토양, 그 다음에 비, 뭐 이런 걸 따져야 되는데 네. 이 콜롬비아가 커피 키우긴 제일 좋대요. 여기가 이제 화산토가 많아가지고 네. 물이 쭉쭉 빠지는구나. 비옥하고 물도 네. 잘 빠지고 그 다음에 강우량도 적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교차가 적당해야 이 커피 원두가 생두가 이제 맛있어진다는데 높은 데서 키우니까요. 이런 조건들을 이제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커피를 수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품종을 따지면 이제 아라비카죠. 아라비카, 네. 아라비카인데 재밌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로부스트 그 품종은 키우지 못하도록 정부가 규제하고 있어요. 아, 좀 저급한. 예, 저급하고 생산량만 많은 놈들은 키우지 말라고 가격 이제. 떨어진다고. 예, 예. 조금 전에 언급하신 아라비카와 로부스트라는 게 커피의 종류예요. 예, 예, 품종이죠. 양대 산맥이에요. 품종. 그래서 이제 아라비카는 우리가 이제 뭐 에티오피아, 예멘, 아프리카 원산지로 해서 정통 우리가 옛날부터 마시던 커피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아라비카 커피는 고급스럽죠 맛이 좀 네. 신맛도 강하고 그런데 병충해 좀 약해요. 조건이 좀 까다롭고 비싸겠네. 그렇죠, 비싸죠. 그 우리가 커피숍에서 마시는 스타벅스 커피 같은 건 대부분 아라비카죠. 운조 커피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예 보통 섞어요. 로부스트랑 섞습니다. 운조 커피는 안 섞어요.
아니 진짜야. 네. 거의 써 있어. 어, 아라비크만 쓴다. 아라비크만. 아니 그러니까 거의 품종이 써 있다니까. 어. 브랜딩을 안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커피 중에 좋은 커피 원두제 챙겨서 드시다 보면 수프리모라고 이제 써 있는 거예요. 콜롬비아 수프리모. 예, 이게 이제 그 콜롬비아에서 수출하는 그 커피의 등급 중에 최고 등급이 수프리모라고 나옵니다. 아, 슈프림이죠 보면은. 수프림. 예, 수프림. 그래서 스페셜티 등급이라고 그래서 네. 원두가 이제 흠집이 없고 커야 좀 이제 뚱뚱한 뚱뚱한 예 스페셜티 이제 등급이고요. 그럼 그게 아라비카보다 좋은 거예요? 아라비카 품종 중에서 인데 그 중에 수프리모. 아프리카 아 아라비카 품종을 이제 콜롬비아에서 키우는데 콜롬비아에서 나오는 아라비카 커피 중에서 이름이 그 중에서 최상급 수프리모. 수프리모라고 예, 수프리모라고 부르고 그 밑에 등급을 이제 엑셀소라고 해가지고 엑셀런트 정도 되겠죠 보면은. 그래서 이건 이제 수출용 표준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엑셀소 정도 되면 수출은 할 수 있는. 어, 근데 이 밑에 등급도 있어요. 근데 그건 수출은 하지 않는. 아라비카다. 예, 왜냐하면 이제 콜롬비아는 커피가 이제 자기들 경쟁력이 있으니까 네. 좋은 커피를 비싸게 팔겠다. 이런 걸 또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보면. 아라비카 말고 뭐 좀 로부스트? 로부스트. 로부스트는 이제 그 주로 로부스타? 동남아. 동남아 네. 지역. 인도네시아, 네. 베트남. 베트남. 예. 네. 이런 지역에서 자라는 거죠. 예전에 그 무슨 저 커피 믹스 같은 거 만들 때 그렇지. 로부스타를 많이 썼죠. 맥스웰. 로부스트 품종은 이제 그 단어에서 네. 느껴지듯이 튼실합니다 보면은. 네. 어. 막 자라는 막 잘 자라요. 어. 어. 생산량도 많아요. 그 동네에서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아라비카가 안 자라요? 덥고 습하기 때문에 쉽지 아, 않아요. 그러니까 선선해야 되는 좀 선선 높아야 돼요 보면은. 그래서 에티오피아도 높고 예. 그다음 콜롬비아도 높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적도 그 위도로 보면 비슷한데 예, 예. 좀 어. 높은 곳에서 자라야 되는 건데 그래서 롭스터 커피는 처음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제 그 어디야 자바섬 이런 데 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커피냐 라고 했는데 뭐 나는 커피가 그밖에 없으니까 맛이 좀 안 좋은가 봐요. 자꾸 먹다 보니까 쓰죠. 쓴맛이 강해요. 이렇게 아. 풍미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 쓴맛이 산미도 좀 떨어지고 산미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먹다 보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제 입에 밴 거죠. 그냥 인이 베겨서 이것도 그래. 먹을만해. 근데 예전에 무슨 커피 브랜드는 자기 자바라고 막 그 선전하고 그랬던 기억이 예, 나는데 예. 자바도 그, 있죠. 약간 좀 예. 좀 커피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그랬겠다. 자바요? 네. 근데 자바에서도 좋은 품종 나오나요? 예, 좋은 품종 나와요. 예, 나오긴 예. 하는데 아니, 커피 전문점 가면 자바 예, 있어요. 나오는데 네. 그 로비스트네. 그러니까 동남아에도 좋은 커피들이 좋은 있는데 커피 제가 가서 마셔보니까 이게 뭐 원두 차이도 있지만 이 신선한 원두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싶더라고요. 맞아요. 그 전날 따서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전날은 아니고 한 일주일 전에 좀 따서 이리저리 가공을 막 해가지고 그걸 딱 갈아서 내주면 아, 훨씬 맛있어요. 훨씬 맛있습니다. 프레시하다는 게 느껴지지. 아, 예.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콜롬비아 커피는 그 후안 벨데스라고 이렇게 그 뭐죠? 남미 분들 쓰는 모자 쓰는 캐리컬처 있죠. 이제 아, 네. 예,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가지고 FNC라고 부르는 이제 콜롬비아 커피 생산자 협회 우리 선키스트 오렌지처럼 네네네. 이제 그런 협회에서 아. 이제 품질도 관리하고 이런 커피들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콜롬비아에 가실 일이 있으면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콜롬비아에 가실 때는 주로 커피 관련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세요. 네. 커피 원두 사러. 네, 커피 원두 사러 이제 보면.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커피 원두 사러 가지 못해가지고 그냥 보내달라고 그러면 안 되나? 굳이 사러 갔지? 눈으로 봐야 되니까요. 네, 또 봐야죠. 아. 네. 여기가 워낙 근데 저 위험하지. 좀 위험하죠. 예, 좀 상당히 이제 위험한 나라죠. 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위험한 이유가 이제 마약. 때문에 이제 위험하죠 보면은. 그래서 이 콜롬비아에서 이 마약 중에서 마약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히로뽕이라고는 뭐 이제 이런 종류가 유명하지만 주로 콜롬비아에서는 이제 코카인. 아 맞아. 코카인의 원료가 되는 이제 코카를 많이 재배해요. 근데 코카는 이 자라는 것도 좀 까다로운데 주로 높은 데서 많이 자라고. 네. 근데 이 콜롬비아가 또 이 커피뿐만 아니고 이 코카를 키우기 좋은 원래부터 나던 동네다 보니까. 뭐 면적이 뭐 2,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을 이제 코카를 재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중독성 있는 식물들 많이 자라네요. 예. 코카인도 그렇고. 코카인도 그렇고. 카페도. 예예. 예. 그래서 이 원래 이 원주민들은 이 코카잎을 이제 힘든 일을 하면서 그냥 씹었어요. 껌처럼. 예. 씹어서 네. 그러면 이제 거기 그 즙을 이제 먹으면 네. 기분 좋아진다고. 기분 좋아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약 종류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코카인 종류들은 이제 사람을 이제 들뜨게 하는. 아, 예, 정신을 번쩍들이게 하는 네네. 우리가 대마초 이런 건 사람을 깔아지게 예, 축 처지게 만드는 데 비해서 아, 예, 그래서 코카인의 원료가 되는 지역 이 코카를 많이 재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인공위성이나 온갖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도대체 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주 집요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미국 추정에 따르면은 콜롬비아에서 생산되는 그 코카인의 생산량이 한 900톤 연간. 연간 900톤이면 예. 연간 900톤이면 어마어마하죠. 그렇지. 보통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뭐 텔레비전에서 뭐 공항에서 세관에서 검색해서 나왔습니다. 뭐 그러면 아, 뭐 이렇게 봉투 하나 하나가 뭐 수억 수십억 원에 예. 해당한다 그러는데 뭐 한 2kg 걸리면 사상 최대 예, 그 사상 최대다 그러는데 여긴 톤이면 이거는 아, 뭐 예. 아 그러네. 그래서 미국에서 압수된 코카인의 92%가 이 콜롬비아산입니다. 메이드 인 콜롬비아. 그래서 이 코카인 우리 미국 영화 보면 많이 나오죠. 이렇게 보면은 가루 이렇게 쭉 해가지고 아, 코로 이렇게, 코로 이렇게 마신다든지 네. 이제 아니면은 파이프에 넣어서 이제 하는 이게 사실 코카인인데 네. 이 코카 나무 입에서 추출하는 이제 그 자연산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자연 자연산을 히로뽕 추출... 화학약품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화학약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양귀비로 만드는 건 뭐예요 그건 아편 아편 예, 예. 그럼 아편 대마초 히로뽕 코카인이 다 다른 대마초가 양귀비 아닌가 아니죠 대마초는 아 그렇죠 마리화나 마리화나 아, 그러니까 대마 입으로 만드는 게 이제 그렇죠. 대마초. 예. 이제 담배처럼 피는 거고. 예. 예. 그래서 뭐 이제 코카인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처럼 이제 도파민 뭐 활성을 증가시켜 가지고 이거를 이제 하신 분들은 항상 쾌감이 올라가고 집중력이 좋아지고 신나고 업되고 힘나고 예. 창의력이 막 그 불끈불끈 솟는다고 그래야 되나요? 창의력은. 예. 그래서 이 유명한 코카인을 남용한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셜록 홈즈. 셜록 홈즈? 아~ 예. 셜록 홈즈 읽다 보면 그 친구 셜록 홈즈의 친구 그 왓슨이 이제 가 보면은 뭐 그 코카인을 자기 팔에 이제 주사하고 있는 이제 홈즈를 보면서 이제 야 그만해 뭐 그러면은 이제 아이 난 이 지금 창의력이 필요해 막 이러면서 이제 막고 있다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상당히 이제 많이 광범위하게 사용을 했어요. 코카인을 예 정맥 주사로 놓나 봐요 코카인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한 7% 정도로 이제 해가지고 아. 희석해서 예 희석해서 이제 많이들 놨어요 어 심지어 아. 이제 에디슨 이런 분들도 이제 코카인을 상당히 애용했대요 애용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코카인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냥 자양 강장제 우리로 따지면 동아제약에서 나오는 바카스 같은 거 같은 이제 그런 거였어요 바카스 조금 업된다고 하는 사람들 있지 카페인 성분에 이제 민감하신 분들 그렇죠 에너지 예 그래서 이제 이 백마리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불어인데 이거를 와인에다 섞어가지고 마시는 음료가 광범위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와인에다가 이제 그 코카인을 섞어가지고 이제 마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사를 놔도 되고 마셔도 되고. 그렇죠. 코카인은 이 친구는 이 물에도 잘 녹고 기름에도 잘 녹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용성, 수용성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몸 안에만 들어가면 뭐 혈관을 통해서든 아니면은 뭐 장으로 위로 들어가든 흡수가 잘 되는 다 잘 되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흥분 작용을 일으키고. 대신 또 빨리 이제 그게 깬다는 아, 뭐 이런 작용이 좋네. 있다고 그래요. 자연산이라서 좀 틀린다. 이 코카잎 하다 보면 네. 생각나는 또 코카콜라가 있죠. 당연히 들어갔어요? 코카콜라도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한 거죠. 보면은 원래는 근데 예. 내용물에 코카인 있는지 여부는 몰라요. 아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은 없겠죠. 지금도 있어요. 들어 있어요. 예. 코카잎이? 코카인 성분이 0.0000037ppm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예, 한 병에.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그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죠. 이제 극미량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코카콜라에 이제 처음에는 옛날에는 이 코카인이 들어갔었어요. 왜냐면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백메리안이라는 음료를 미국 사람들도 마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은 신기하게도 이 금주령을 자주 내렸어요. 청교도 맞아요. 국가답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1868년인가? 1886년에 애틀란타시에서 너 이제 그 팔지 마. 술 들어간 음료는 팔면 안 되라고 금주령을 내리니까 이거를 팔던 약국에서 그러면 술 대신 그럼 우리는 탄산수를 넣겠어. 아. 네. 그래서 탄산수 설탕 코카잎. 그게 이제 코카콜라가 된 거죠, 보면은. 아,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그게 내려오고 그래서 그 명칭 자체가 이제 코카콜라라는 그 이름 자체가 지금까지 나오는 거죠. 네. 마약 성분이 있는 거네.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거의 이 정도면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되겠다. 뭐 구체적으로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이제 지폐를 만졌을 때 네. 미국 지폐를 털어 봤을 때 나오는 그 코카인의 그 양이 오히려 이거보다 더 많다. 지폐? 예.
미국 아 왜 이렇게 해서 여기서 파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원체 이제 그 만지고 다니고 아. 이제 항상 그 마약 거래는 다 현금이잖아요. 아니 이게 집회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뭐 있잖아. 그것도 있지만 그거 걸리면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원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마약 거래를 하고 마약 손 묻은 걸로 가지고 이렇게 하다 아니, 보니까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커피와 뭐 코카인이 유명하지만 사실은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 자원이 매우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에콰도르 같은 경우는 에메랄드 보석 종류에 익숙치 않다 보니까 네. 에메랄드가 세계 1위. 콜롬비아가요? 예. 오. 그다음에 그 뭐 니켈이 전 세계에서 10위. 금도 오. 한 20위. 그다음에 석유도 원유도 한 21위 정도 세계에서 생산량이 한 21위 정도 되는 이제 그런 나라입니다. 깔고 앉은 게 많은 나라예요, 보면은. 네, 네, 네. 그리고 사실 이 안데스 산맥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제일 부러운 게 전력 생산의 한 70%에서 90% 가까이를 수력 발전으로 충당합니다. 아. 산맥 높은 산맥이 있으니까 떨어뜨리면 되니까. 아, 낙차가 예, 다 크고. 예, 낙차가 크니까 그냥 자기들이 파는 캔은 이제 석유들은 이제 열심히 갖다 파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예, 콜롬비아의 석유 같은 경우는 한 12억 배럴 정도가 지금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네. 뭐 계속 지금 유전이 발견되고 있어요. 뭐 카리브해 연안이라든지 베네수엘라 근처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 기름값이 막 떨어지다 보니까 이 나라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라고 그럽니다. 아, 그래 가지고 이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화폐 단위가 페소인데 네. 통상적으로 이제 1달러에 한 3,400페소 정도 된다고 그래요. 1달러에 3,400페소. 3,400페소. 예, 우리가 1,200원 정도 되니까 우리보다 한 3분의 1 정도 뭐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지난달 그러니까 2020년 3월 달에 4,000페소를 넘는 수준으로 이제 가치가 하락했어요. 원유 가격이 하락하니까. 아. 예, 이런 것 때문에 보면은. 네. 그래서 이 나라의 이제 GDP 1인당 GDP는 한 6,800달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연평균 한 뭐 3% 정도 경제 성장을 이제 하고 있는 뭐 나쁘지 않은 이제 그런 성장을 하고 있는데 무역 수지를 따져 보면은 수출하고 수입하고 한 100억 불 정도 차이 납니다. 수입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이제 부채 문제가 이제 좀 있고요. 외채 뭐 제조업 이런 건 별로 없는 모양이군요. 예, 제조업이 별로 없어서 이제 이걸 좀 육성해 보려고 이제 네. 노력을 하는데 이제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실업률이 이제 한 10% 가까이 되다 보니까 네. 이걸 좀 어떻게 낮추는 문제들이 좀 이제 골치를 썩히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이제 그 기프로님께서 위험하다 이 나라가 상당히 이제 범죄가 이제 많다라고 그러는데 이 나라가 위험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일단은 이제 마약 카르텔이 이제 상당히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반군 세력들이 꽤 오랫동안 아 그렇죠 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이 반군들하고 이제 평화협정에 타격을 보면서 네. 노벨 평화상도 받고 했던 나라인데 그래서 이 나라 정치 제도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게 뭐가 재밌냐면은 뭐 그 선거를 해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그 선거를 얼마 전에 네. 총선을 치렀지만 여기는 이제 상원 하원이 있는데 네. 상원이 108석 하원이 172석이에요 근데 이제 상원 중에 108석인데 100석은 전국에서 그냥 뽑아요 우리처럼 그 다음에 2석은 원주민 특별선거구에서 따로 뽑습니다 보면은 그쪽에서 2명 보내라 예,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무장혁명군이라는 반군 세력들이 있어요 네. FARC라고 아주 악명 높은 반군 세력이 있는데 얘네들한테 5석을 줘요. 그래요. 예. 반군이면 서로 싸우는 싸웠는데 이제 평화협정을 맺었잖아요. 아, 평화협정. 예, 평화를 맺죠 맺었는데 소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권리를 침해당하기를 원치 않아. 그러니까 좋아. 그럼 제도적으로 너희를 보장해 줄게. 그래서 전체 상원 108석 중에 5석은 니들이 뽑아서 보내면은 우리가 인정. 예, 이런 식이고 그래서 하원 같은 경우도 172석인데 여기에서도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반군 FARC라고 하는 이제 네. 이 무장혁명군에서 또 5석을 또 뽑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주고 재밌는 거는 상원에서 한 석은 대통령 선거에서 2등을 한 사람이 상원의원이 되고요. 아 대통령 선거 나가서 2등만 하면 일단 상원은 예 상원의원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하고 부통령이 있는데 부통령에서 자관 2등 떨어진 사람은 2위로 된 사람은 하원의원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가 뭐 이제 괜찮다 그거. 예, 뭐 개평 준다고 해야 되나요 보면은 뭔가 이거라도 좀 받고 위안을 삼으세요. 뭐 이런 뉘앙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통령 중심제고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대통령 단임제가 참 드물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나라가 단임제입니다. 콜롬비아가. 우리하고 비슷하네. 예, 원래 처음부터 단임제였어요. 꽤 오래 전부터 단임제를 해오다가 2005년에 헌법을 개정해서 한 번만
이제 연임을 할 수 있다라고 네. 하다가 2015년에 다시 야, 해보니까 자꾸 사람이 마음이 견물생심이야. 그렇지. 그래서 다시 이제 한 번만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우리보다 더 짧아요. 네. 4년. 예. 대통령이. 예. 4년 4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결선 투표가 있는 이제 이런 이제 나라입니다. 보면. 짧기로는 이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세계 1, 2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단임하는 나라도 거의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이 중남미가 좌파 우파가 막 번갈아만 사는데 예. 계속 그 20세기 초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파 보수파가 이제 계속 집권하는 이제 그런 성향을 띠고 있어요. 친미 국가네, 그럼 친미. 그래서 미국이랑은 사이가 좋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예. 아주 좋지는 않답니다. 왜냐하면 옛날 파나마 문화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약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 친구들이 이제 자꾸 독자적으로 이제 들어와서 작전을 이제 펼칩니다. 보면은 우리 미국 그 영화 보면 많이 나오죠. 네. 그 조끼에다가 크게 DEA라고 쓴 이제 조끼 마약 뭐더라? 마약 단속국. 마약 단속국. 예, Drug Enforcement. 거의 예. 뭐 거의 FBI 수준이죠. 거기도. FBI보다 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 DEA라는 조직이 이제 1973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네. 이 마약과의 세계 전쟁을 선언하면서 만든 조직이에요. 미국 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 내에서만 뿐만 아니고 처음에 미국 내에서 시작했지만 이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생산지를 이제 그 조져야 된다.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 작전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70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DEA가요? 예. 그러니까 거의 뭐 CIA하고 이제 맞먹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직원이 공식적인 직원이 이제 만 명 이상인데. 그래요? 이게 되게 무소불위의 기관이에요. 일단 영장 없이 수색이 가능해요. 아, DEA는? 네, DEA는 영장 없이 수색이 가능한 권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 DEA의 어떤 자료를 요구하거나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경찰하고의 상당한 거리를 이제 두고 있는. 혹시라도 정보가 이제 들어갈까봐. 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영장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영장이 아마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용의자를 감시한다든지 도청.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 이제 함정을 파서 우리 작전으로 이제 이런 작전까지도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이 있고요. 마약 사러 왔어요, 뭐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콜롬비아나 이런 이제 마약 카르텔이랑 이제 쳐들어가 가지고 네.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헬리콥터를 비롯한 어떤 장비는 물론이고 그 미 육군 특수부대와 유사한 이제 전투 보병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예, 정규군 수준의 이제 무장을 이제 하고 네. 콜롬비아 또는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이제 반군을 쫓는 게 아니고 이제 마약 카르텔을 쫓고 이제 뭐 양귀비 밭이나 이제 코카 밭에 불을 지르고 이런 활동을 이제 하는 조직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형식상으로는 콜롬비아 정부한테 이제 동의를 받은 거지만 뭐 매 건마다 동의를 받는 게 아니니까 콜롬비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우리 주권은 도대체 뭐냐? 이런 이제 항상 그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보면. 콜롬비아 정부는 이 마약을 도저히 뭐 단속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단속을 이제 하고 싶하는데 이제 쉽지 않은 거죠. 마약 카르텔이 원체 세기 때문에. 그래도 군대 동원해서 하면 이길 수 있지 않나? 다 죽는데. 네? 다 죽잖아요. 누가 죽어요? 내가 이제 마약을 단속하겠다. 하면 그. 예. 그 에스코바. 에스코바르가 그걸로 유명해진 거였으니까. 대통령 몇 명 죽였을걸? 거기.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을 3명인가 죽이고 네. 4명째는 비행기만 터뜨리고 사람은 못 죽였나? 아마 그럴 겁니다.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파블로 에스코바 그 유명한 이제 마약왕. 예. 이 양반은 이제 1949년생이죠. 이제 보면은 49년생인데 이 나르코스 이 드라마 이제 주인공이죠. 지금도 살아 있나 이 사람? 아니요. 죽었어. 예. 사살당했어. 예. 사살당했어요. 사살당했는데 이 세계 최대 마약 조직이라고 이제 메데인 이제 카르텔의 보스였죠. 고향이잖아, 메데인. 예, 메데인이 동네 이름이에요. 맞아요. 네. 이제 그 수도인 이제 보고타에서 북서쪽으로 이제 좀 가면 있는 동네인데 되게 못 사는 동네라고 맞아요. 그러는데 이 양반이 어릴 때부터 머리가 되게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22살 때 벌써 이제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22살 때 이미 동네 마약 그 마약 왕이었대요. 네. 이 당시 때부터. 예. 그러다가 76년 이제 한 나이가 30살 좀 되기 전에 네. 동네에 있는 이제 마약 친구 하는 친구들 다 끌어모아 가지고 야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가격도 서로 맞추고 같이 가자. 아. 그래서 카르텔을 이제 형성을 한 거죠. 네, 그 유명한 네. 이제 메데인 카르텔을 이제 형성을 이제 하고 그러면서부터 점점 이제 힘을 키워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데인 카르텔에서는 한때 전 세계 마약의 80% 그러니까 코카인의 80%를 주물럭거리는 이제 세계적인 이제 그 조직이 됐던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면은 뭐 추정치긴 하지만 미국 네. 그 DEA 이제 평가에 따르면
1년에 1990년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네. 220억 달러 정도 매출이? 네, 연 매출이 220억 달러. 지금도 220억 달러 정도 올리면은 한 25조 원 정도 되는 거니까 상당히 큰 회사죠. 연 매출? 지금 최 박사님이 다뤘던 거의 대부분의 나라 1년 수출보다 많아요. 아, 220억 달러면? 그렇습니다, 보면. 이티오피아보다 많지 않겠어? 이 지금 콜롬비아가 2018년 기준으로 수출액이 418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 절반이네. 예, 혼자서 이제 마약 카르텔이 수출하는 게 절반이었던 그러니까. 거죠. 이게 또 90년대 가치니까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이제 보면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또 그 돈을 또 현금으로 많이 받잖아요. 네. 현금으로 받다 보니까 현금을 너무 많이 쌓아가지고 뭐 매월 이 현금을 묶어놓는 고무줄 그 구매하는 게 한 3,000불 이상 수백만 원어치 고무줄을 이제 구매를 했고 그걸 창고에 쌓아놨는데 전체에 쌓아놓다 보니까 한 10%씩은 이제 쥐들이 갉아먹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돈을 가지고 이제 이 에스코바르는 이제 메데인 그룹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농장도 이제 운영하고요. 아 그냥 진짜 회사를? 네, 건설업체도 네. 운영하고 자동차 수입 판매업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가지고 그 또 나름대로 동네 내가 좀 베풀어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는지 메데인에서 뭐 인기 있죠. 예, 그렇죠. 현금 우리 요즘에 이제 재난 수당 이제 주듯이 네. 일상적으로 이제 동네 빈민층한테 현금을 뿌렸습니다 보면은. 오. 예. 똘똘한 놈들은 이제 카르텔로 이제 취직도 시켜주고. 아이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도 만들고. 네. 학교도 지어주고. 그다음에 무료 급식소도 운영하고. 심지어 이제 축구팀까지 이제 운영을 하는 프로 축구팀까지.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정치에 욕심이 나죠. 사람들이 그 뭔가 자기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면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으면서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있는 모양인데 이 양반도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82년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아 당선이 돼요? 또? 네, 당선이 돼요. 그래서 이제 메데인에서 나왔으면 당연히 되겠죠. 그렇죠. 메데인 그룹 이제 대표 이사로서 이제 당선이 된 거죠. 이제 보면은. 근데 이제 미국이 네. 그렇지 않아도 쳐다보고 있었는데 저 자식이 이제 정치까지 나와? 이거 말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너 미국으로 좀 와봐. 그리고 이제 그 콜롬비아 정부에 계속 압력을 넣습니다 보면은 너희들 저 마약 카르텔 대장을 저렇게 정치인으로 놔둔 게 말이 돼? 그래서 압박을 계속 이제 하는 거죠 이제 보면.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재판이나 이제 정치적인 판단을 거쳐가지고 그 국회의원직을 박탈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이 양반이 이제 막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그냥 돈 열심히 버는 카르텔의 이제 수장이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그 협조 또는 살해. 뭐 이제 협조하면 예, 살려주고 예, 플라토 플로모라고 그래가지고 은이냐 나비냐 은은 이제 일단 뇌물입니다. 너 내 뇌 돈 주면은 나 돈 줄게. 거부해? 그러면 바로 총알이 날아가는 거죠 이제. 은이냐 나비냐. 네.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통령 후보를 3명을 암살하고 여객기도 폭파시키고 뭐 법원도 폭파시키고. 해가지고 이 양반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람이 한 콜롬비아 내에서만 한 5천 명 정도. 아이고야.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마약 카르텔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항공기는 물론이고요. 네. 잠수함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까지 이제 마약을 실어 나르는데. 아 잠수함으로도 갔어요. 예. 항공기는 레이더에 걸리지만 잠수함은 안 걸리지 않습니까? 아.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그다음에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유럽까지. 예. 그러니까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그런 네, 네. 이제 집단이었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1989년 통계를 보면은 이제 전 세계에서 세계 7위의 부호였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현재 시세로 보면 한 60조 원 정도 되는. 89년에. 예, 89년에.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이제 미국한테 자꾸 쫓기고 압력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콜롬비아 정부에다가 이제 딜을 요청을 합니다. 그 당시 이제 콜롬비아 정부 부채가 이제 한 350억 달러 정도 됐던 모양인데 외채가. 네. 내가 이거 다 갚아줄 테니까 나랑 우리 식솔들 다 사면 해주쇼. 살짝 고민 되겠는데. 나 깨끗하게 이제 손 털고 살겠소. 근데 상당히 고민이 됐지만 이제 미국이 이제 그걸 이제 벌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랬더니 이제 잘못하면 정말 미국 친구들한테 이제 총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다시 협상을 해가지고 내가 자수하겠소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자수를 하면은 이제 어디 교도소에 갇혀야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 건설회사를 동원해가지고 자기가 그 교도소를 짓습니다. 자기 전용. 저택이지. 되게 창의적인 발상이다. 네, 창의적인 발상이죠. 이제 보면 이왕 갈 거면 내가 가진 돈을 통해서. 그러면서 일감 몰아주네. 그렇죠. 그래서 40만 평 규모의 이제 교도소를 건설합니다. 아 자기가 들어갈 교도소를 자기가 지었다. 예, 여의도가 100만 평이라고 보통 그러니까
40만 야, 평. 동여의도 완화네. 그렇죠. 여의도 한 절반만한 이제 부지에다가 교도소를 이제 특급 호텔 수준의 자기 전용으로. 그렇죠. 자기 전용으로 이제 건설을 하고. 콜롬비아에 아니면 미국에? 콜롬비아에. 콜롬비아에.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들어 있는 이제 교도관이나 각종 직원도 다 자기가 채용하고 고용하고. 명분을 준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호텔이죠. 근데 호텔인데 이제 밖으로 못 나가니까 좀 답답한 아마. 정부한테 명분을 주고 나 그럼 들어가. 나갈 필요가 없는 게 다 불러. 예, 다 뭐 부르는 거죠 이제 보면. 고기니 뭐 이런 거 예. 해가지고 보면 재밌어.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그 꼴을 이제 못 하니까 자꾸 이제 콜롬비아 정부에다 압력을 넣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이제 탈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탈옥이라고 그러면은 뭔가 감시를 뚫고 나가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유유히 빠져나가는 거죠 이제 보면은. 유유히 빠져나가서 자기의 고향이 있던 이제 동네로 이제 돌아갑니다 보면은. 메데인. 예, 돌아와서 사람들 사이에서 네. 이렇게 숨어가지고 다 보호를 받으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자꾸 이제 그 특수부대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이제 잡으려고 하고 주민들을 이제 괴롭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 궁에다가 이제 또 폭약을 설치해가지고 또 대통령 궁을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또 어린이들 또 뭐 수십 수백 명이 또 사망하는. 약간 미친 것 같아요. 그렇죠. 반 미쳤죠 약간, 이제 보면. 약간 그때는 정신적으로 예. 약간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냉정한 사업가라기보다는 네. 분노 조절 장애. 굉장히 총명했는데. 예. 뭐 총명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아니, 처음에는 굉장히 총명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총명했죠. 그래가지고 결국 그러다가 이제 그 자식들한테는 꽤 좋은 아빠여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 통화를 아들하고 통화하는 거를. 이제 미국이 감청을 해가지고 위치를 파악을 해가지고 예 DEA하고 그다음 콜롬비아 특수부대가 이제 체포하러 들어갔다가 총격전을 벌인 끝에 이제 사살이 됐죠 이제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진짜. 파란만장한 이제 그럼 그 카르텔은 해체가 됐어요? 누군가 이제 공식적으로 해체가 됐지만 네. 그 넘쳐나 고 밑에 경쟁 이제 겸 뭐 이렇게 해서 군소 카르텔 또 있어요. 그래서 그놈들이 지금 나눠 먹고 있다가 그 나르코스를 다 보면 이제 넷플릭스에 이제 AI가 쭉 다른 거 올리잖아. 어? 네. 멕시코 나르코스라는 게 있어요. 아. 네, 멕시코가 이제 또 주도권을 잡아요. 네, 미국으로 이제 가까우니까. 근데 아, 그 좀 긴데 그 보면은 뭔가 그 처음에 들어갈 때 그 라틴 음악 기타 소리 띵띵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거든. 네네. 네? 근데 진짜 중독성 있어. 그러니까 코카인 이게, 먹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남미나 중남미 분들은 네. 이런 이제 그 콜롬비아 이런 네. 이제 마약 카르텔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짜릿한 쾌감을 느끼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어쨌거나 그 꼴 보기 싫은 미국 애들 잘난 척하는 미국 애들이 이제 우리의 그걸로 이제 놀아나고 거기에 이제 점점 맛이 가고 있고 그렇죠.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죠. 물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이 자기들도 이제 여러 가지 마약으로 인한 피해를 이제 보고는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마약을 단속하기 위해서 코카를 하지 말고 다른 작물을 재배해라 라고 해서 미국이 매년 한 6억 불에서 7억 불 정도를 이제 원조를 줍니다. 다른 것 좀 키워라. 네, 다른 것 좀 키우라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들어가서 이제 항공기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제초제도 뿌려요. 맞아요. 예. 네. 네,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 뭐 어렵게 사는 농민들은 커피 값은 급등락이 이제 심하잖아요. 근데 이제 코카는. 마약은 이제 항상 코카인은 일정한 가격으로 고부가 가치니까 이거에서 벗어나기가 이제 쉽지 않은 이제 이런 이제 단점이 있는 거죠. 네. 어쨌거나 이러다 보니까 이제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커피라는 참 네. 맛들어진 멋있는 풍미도 있지만 또 코카인도 있고 중독의 나라. 중독의 나라라는 표현은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정프로님 딱 보시니까 야 이게 중독의 정말 네. 예, 묘한 그런 느낌이 있는 나라입니다. 보면은. 커피와 코카인의 나라. 주권연구소 애청자분 중에서 네. 이 마약을 담당하시는 검사님도 계시다는 것을 제가 한 몇 달 전에 만나 뵙고. 아, 그랬어요? 멋있는 여 검사님이셨는데. 네. 참 우리 최 박사님 지분연구소 한 다음에 인간관계 폭이 진짜 엄청 넓어지셨어요. 언제 한번 모셔서 대한민국 마약 실태 그것도 재밌겠다. 네. 심상치 않다 이런 마약의 경계야. 네. 주제는 그걸로 하고 내용은 네. 마약에 대해서 이것저것 공부하는 거 알아야 또 맞죠. 그러니까 아니, 이름이 너무 많아. 코카인, 필로폰, 마리화나, LSD, 헤로인, 아피온 굉장히 많죠. 예, 많습니다. 뽕. 언제 한번 마약 특집을 해서 우리가 우리 보시는 분들께 이 경각심을 한번 일깨우는 시간 예,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콜롬비아라는 나라 아마 저도 뭐 죽을 때까지 못 갈 것 같긴 한데요. 우리 박사님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들으실 때는
네, 콜롬비아 수프리모 원조 커피 드시면서 들어보세요. 네. 자, 함께해 주신 우리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